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세요. 어서오세요. 바나나 마장 원래 청자수 언급은 금지지만 청자수 왜 이래? 음? 왜? 물음. 왜 나 몇 명인데? 그러면은 약 2700명이 뷰봇이라는 거야? 왜 이렇게 방송해보자. 오늘을 조금이라도 즐겨야 되지 않을까? 마장 혹시 이제 대기업 되는 거야? 대기업 스트리머로서 오늘의 컨텐츠를 말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, 트위치에서 네 자리 시청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하루에 운동을 두 번씩 꾸준히 했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밥을 먹었으며 나머지 피해를 아끼려고 노력하였고 300명 나갔다고? 이거는 나 매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내보내? 나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. 아이 뭐야. 아 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았어. 진짜 너무한 게, 뺄 거면은 여기서 한 400명만 더 넣어놨으면 그래도 네 자리 숫자는 되잖아. 주둥이 방송 같다고? 오 야 왜 이렇게 많아. 슬슬 나가 기다려보다. 내 비번 돌려줘. 내 비번 돌려. 아 형 그쪽에서 온 거야? 아 그쪽. 좋겠다. 너 네 자릿수 대기업 스트리머야? 좋겠다고? 제발 가져가. 불안해. 아니 나 나 청주 나가. 불안해. 규모빨로 너무 무서워. 네 자리 숫자 스트리머가 되는 되는 법 강의 중이었는데 저 새끼가 갑자기 시청자 뺏었어. 야 나도 이제 먹여. 좋겠다. 나 지금 몇 명이야? 원하나 형. 뭐야 나? 3100명 원하나. 635명? 형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. 주빌리지 들어오시. 내가 저 새끼한테 지금 당하고 있어. 어 재수 없어. 아 근데 이거 뭐야? 뭐야? 너 족밥이었어? 무슨 꿈을 꾸었느냐? 슬픈 꿈을 꾸었느냐? 아닙니다. 헌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? 그 꿈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 꿈은. 빨리 형 꺼져 이제. 왔다고? 여기 왔다고? 아 쉣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3,000명대 스트리머 와나나라고. 오늘 이렇게 방송을 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게 정말 반갑고 좋아요. 하지만 마냥 쉬운 일만 있던 건 아니에요. 시청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. 뭐야! 그렇게 가짜 가짜 코가 되었다. 아니 지금 어딨어? 또 뽀금이님한테 갔어? 아 방종해야 된다고? 왜 뽀금이님만 좋아해? 저기는 뷰버 쫓아내려고 방송까지 했잖아.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강의법도 하고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재즈 음악이라는 유튜브 음악도 틀어놓고 있었는데 지금. 아 나 슬퍼졌네. 됐어 됐어. 난 뭐 평생 세 자리 딸이로 살아야 되는 스트리머가 뭐지. 됐어. 난 망했어. 저방 나락 시작했다고? 그럼 일로 오나 이제? 일로 오나? 대기업 스트리머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여기 집 앞으로 오시면 안 돼요? 아 죄송합니다. 이게 극성 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민망해요. 민망해. 방송 처음 했을 때가 생각나는데. 뭐야? 주둥이 보이스톡 받으라고 해봐. 말하나 몇 명이야 지금? 아 빠졌는데 이쪽? 어 전화 왔는데 말하나 형한테? 어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야 너 200달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많이 컸다. 누구시죠? 누구시죠? 누구였더라? 이젠 잘 나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? 아아 누구지? 바나나였나? 아아 바나나요. 예전에 살짝 아는 사이였는데. 아, 여러분들 타서 언급 금지입니다. 주둥아 나 4213명 보고 있는 대기. 형 내 형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? 아니 형 주둥아 어? 방송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. 너 지금 몇 명 보고 있니? 나 지금 몇 명이지? 잠깐만 나 3465명. 나 지금 4200명쯤 보고 있거든? 아, 4200명 보고 있어요? 뭐 우리가 엊그제만 해도 뭐 약간 세 자리 뭐 그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. 마치 몇 분 전 같은데. 그치 마치 몇 분 전 같은데. 몇 초 아닌가? 은별이랑 원호 형은 뭐 한대 요즘? 걔네 뭐 사업한다고 나가더니 뭐 지금 방송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. 아니 저 뭐야 주둥아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강연을 좀 해야 돼가지고 일단 전화를 끊고 나는 내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할게. 알았어 알았어. 여러분들 챙겨 들으세요.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에요. 그래 그래 들어가거라. 자 여러분 저한테도 역시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. 아 떡상한 게 아니고 차차 올라왔어요.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세 자리 숫자일 때는 채팅창 소통이 정말 쉬웠는데 이제는 도네이션으로 밖에 소통이 되지 않아요. 참 씁쓸하다면 씁쓸하다니까. 다들 진정하세요. 뭐야 더 열받는 게 뭔지 알아? 기존 시청자도 안 늘었다는 거야. 주둥이 3000명이야 지금. 말하나 형 빠졌어? 말하나 형 표정을 보라고? 잘 나간다고
사람 무시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. 여보세요? 형. 어? 요즘 많이 힘들어? 너 요즘 방송 잘 되나봐? 나? 잘 되는 수준이 아니죠. 좋겠다. 됐어? 아니 다름이 아니고 형 요즘 힘든 거 같아가지고 내가 요즘 하나 기획하고 있거든. 주빌리즈라고. 나 엊그제까지만 해도 시청자들이 내 집 앞 찾아오고 그랬었다. 그래? 형 그렇게 과거에 매달리니까 그 꼴인 거야? 뭐라고? 과거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600명인 거라고. 주빌리즈 줄여서 주빌리즈? 어 뭐야 안 빠졌잖아. 아 몰라. 아 그 주동아 네 말이 맞지. 어 아 뭐 나도 같이 빠진 줄 알았어? 아 나는 형 실력으로 유지한 거라 아직 3,000명대야. 좋겠다. 너 방송 열심히 할 때부터 알아봤어. 근데 그거 하나만 알아둬. 너 그렇게 잘 나간다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넌 언젠간 진짜 통구 다칠 거야. 내 말 명심해. 그때 알았어. 가서 완한 형 말 들을 거 하고 외치면서 후회도 소용없어. 맞고 가. 말 들을 거. 너 두고 봐. 후회하게 될 거야. 알았어. 이게 학고의 최후인가? 마음이 아프네요. 뭐야? 1,300명이라고? 이런 이런. 우리 회장님께서 크게 다. 아 뭐야 이거?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? 주동아, 스트리머 교육 시간 때 안 배웠나? 자기보다 20배 차이 나는 스트리머한테는 함부로 호스팅하는 거 아니라고. 너 이렇게 방송하면은 방송계에서 퇴출돼. 너 나한테 지금 대놓고 모기짓 하겠다는 거 아니야? 내가 저 바닥부터!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빨려줘.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세요? 궁금한데 여러분. 아 그렇게 수천 명이 한 번에 얘기하면은 못 써요. 대기업이라 거만해지지 마세요. 저는 거만하지 않아요. 나 내 시청자 이 수천 명들 다 사랑해. 아 이제 그만하세요. 뭐야 누구세요? 네? 여비라고요? 아 네 쉬세요. 어 사람이 와 있어 갑자기. 뭐라고? 800명대라고? 살구야 우리 이제 밥 걱정해야 돼. 지금 704명이야? 이거 봐! 내가 드디어 네 자릿수 숫자에 트리머가 됐었어!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! 수천 명이라도 한 명 한 명 다 사랑할 거야. 너희들이니까. 주요 이 요새 그때